오늘 6월 27일 월요일 아침이고요. 지금 시간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. 항상 저는 이렇게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이렇게 맨몸 운동을 시작합니다. 비가 좀 내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바람이 좀 불고요. 오히려 시원해서 운동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. 오늘 아침은 제가 5분 동안 턱걸이 최대 개수 해볼 건데요. 여러분 5분 동안 턱걸이 몇 개 하시나요? 저도 지금 한번 해볼게요. 지금부터 딱 5분 동안 몇 개 하는지 시간 한번 보고요. 네, 42분. 딱 제가 딱 1분 되면 시작하는 걸로 해서 6분까지 딱 5분 동안 턱걸이를 몇 개 당길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또 오래간만에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시작했어. 10개 했습니다. 영상 촬영하면서 이제 뒤로 가서 시간이 얼마 정도 흘렀는지 좀 보느라고 뒤로 잠깐씩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10초. 시간을 한번 보러. 이렇게. 10개에서 30개. 와, 힘들다. 어제는 평행봉 운동으로 평행봉하고 딥스 운동했고요. 어제는 가슴 운동을 위주로 했고 오늘은 이제 등 운동하는 겁니다. 저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루는 평행봉하고 딥스 그리고 가슴 운동을 하고 그 다음날은 풀업으로 등 운동을 하고 하체 운동을 조금씩 병행하면서 그렇게 운동하고 있습니다. 몇 분 지났나? 4분 지나고 있습니다. 4분 지나고 있고 3분 지났고요. 30개 했고 이렇게 더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5개씩 끊어서 5개 하시고 또 5개 바로 40개 시간 체크. 4분 지나고 있습니다. 4분. 딱 4분 됐고요. 1분 남았어요. 1분. 10개, 지금 40개 했고요.
와. 저번에 제 영상에서 지난번에 했을 때 5분에 50개 했었거든요. 오늘은 50개 넘길게요.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. 자, 바로 할 수 있을 만큼 당겨. 후, 후, 네, 다섯. 박수다. 야, 몇초 남았나? 야, 3초 남았어, 3초. 50개 힘듭니다. 아, 다시. 아, 다섯 개 당겨. 네. 다섯. 50개. 여러분, 50개 채웠는데. 여러분, 일단 5분 동안 50개는 채웠습니다. 아, 한 번 더, 몇 개 더. 마지막으로 몇 개 하고 쥐어 짜보겠습니다. 와, 이제 팔 어깨 하고요. 그다음 팔 관절, 상하전완근 이런데 지금 오늘 자극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, 50개 했는데도 몸에 펌핑이 들어오네요. 아, 야, 5분 동안 여러분들은 턱걸이 5분 동안 몇 개 하십니까? 저는 현재 5분 동안 50개 했습니다. 예, 운동 좀 하다 보니까 7시가 다 됐습니다. 오늘 아침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가지고 운동하기 좋았습니다. 아,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좀 있는데요. 여러분들 비 조심하시고요. 자,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.